도시 재생, 중국어 먼저 들어갑니다. 城市再开发或城市再生引入了新的功能。 以防止现有城市地区衰落造成的城市空洞化，并振兴停滞的城市经济。因为城市扩张集中于新城镇和新城镇，意为促进城市重建，成立重建协会，并进行重建购买费用的批准、仲裁和建筑承包商的选择。 샹더 센터하고 이걸 한글로 해보면 도시 재개발 또는 도시 재생은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이다. 1. 도시 재개발의 추진을 위해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어 승인, 재개발 매입 비용 중재,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영어가 그렇죠. 갑시다. Urban redevelopment or urban regeneration introduces new functions to prevent urban hollowing caused by the decline of existing urban areas and to revitalize the stagnant urban economy as urban. Expansion focuses on new towns and new towns. By creating it, it revitalizes or revives the physical environment, industrial economy, and social culture. 1. To promote urban redevelopment, a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formed and approval. Arbitration of redevelopment purchase costs and selection of building contractors are carried out. Get out. 이것을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그러나? 都市再開発、都市再開発、または都市再生、都市再生は、新都市、新市街中心の都市拡大により現れる既存市街地の老朽化により発生する都心共同化を防止し、低迷した都市経済を活性化させるために新機能を導入し、創出することにより、物理環境的、産業経済的、社会文化的に再活性化または復活させることである。都市再開発の推進のために再開発組合が構成され、承認、再開発買取費用仲裁、建築施工士選定などが行われる。われろ、ねえ。좋아요。작품설명합니다。최근작품。세계 시인은 어지린의 실천이다。 일시무실 석상극에서 생긴 풀을 청자의 물방울 세개 중에 하나가 시만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이란 시만을, 이란 열린 동자, 어린 동자를 단정하기 매우 사랑한다, 좋아한다. 청인 공 석자, 맑을 청 어지린 공력은 마음별 집 중에 마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철학적인 그러한 집을 완성해서, 그 중에 집안에는 화기가 만당해야죠. 화기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운이. 기자조선의 슬플 애왕은 만 사람이, 만을 세웠다.
아니다. 예. 한 나라의 고조 유방은 한 나라 고조 유방인 이게 여기에 인세인 비식재관인 하나의 도장인이죠. 도장인 유방의 인은 한고조 유방의 인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는 인식 여기 관인 함으로써 이 마한의 연속성 마한이 천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해왔는데 그 마한이 나중에 또 한나라도 만들어내고 유방을 고구려의 그 우리가 신화 같이 알고 있는 동명왕 주몽 이것이 북경 부근에 있는 북경 부근에 있는 동명 고구려 화살 동명의 화살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동명 동쪽의 밝음 그게 동방이관이라고도 연결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그 정신이 동방의 등불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게 세계 이 지구별을 밝게 하는 기운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은 삼조고고요. 삼조고, 삼조고. 여기에 이제 팔각정에 팔계 안에 적석 황구가 있습니다. 적석 황구. 요거 이제 도랑이죠. 둥근 도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선사 유적지에서 1999년에 4차 발굴에서 한양대에서 4차 발굴한 데서 이런 그 제사장 종교 시설 또는 뭐 지도자의 명상시설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예술 작품화 했습니다. 천궁의 어지림과 천봉 그리고 창원시성에서 환웅기 3898년과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수요 광산 이창원 법정역에서 작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네,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 달빛 혼뿌리랑 이 창원 법성육 어라랭 3일인 나느냐 우리열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해 오 비탄을 춤 정하늘 부천 고강 천대단 윤려 선사 유적의 용담꽃 활짝 피어난 수주문학관 시소와 문의 진흥이 원춤 엄지척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의 이 갈라진 남북을 잇는 아이. 왜? 페루니야, 페루니야, 페르니야, 수레국화 또 있네. 페루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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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니야.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여기가 부천 대명초등학교, 여기가 선지자가 다니는 데야. 이강산이가 다니는 학교라고. 오늘 하늘 좋다. 월요일, 목요일, 착한 목요일. 자, 엄지손가락을 뒤로 빼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네네네네. 그래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고구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谢谢啊 오야오야 행동마 You understand 나 반갑습니다. 반갑반가 고구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빰빠바바바밤 빠바바바 빰빠라밤밤밤 빰빠라밤밤밤 빰빠라밤밤밤밤밤밤 빠바바바밤 주석 무로. 네, 오늘도 6월 27일 착한 목요일. 네, 열심히 먹고 고구려 정신으로 이 지구배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어루! 이상한 날인가? 아이고, 알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네? 맨날 이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있어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요. 시인이요, 시인. 세계 시인에다가 직장은 부산에 가 있어. 부산에서 바쁘면 불러. 그럼 가서 또 일 해결해 주고 오고. 어르신 아빠는 아버님이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전 레이웬티.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오르면 매일 해서 좀 안 됐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아버지도 모르니까 몰랐어. 여기서 좀 안 됐다가 고개를 들고 가잖아요. 그래 맞아. 몰랐어. 오늘 아마 그 할아버지가 생일이 하나 봐. 오늘 조금 생리하는 날이야, 생리. 벌써 나이 들어가지고 생리 넘었네. 예술을 만들 현장에서 굿바이 이벤트를 진행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이벤트로 오늘은 첼로 공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첼로는 첼스 앙상블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희 음악 감독님 잠깐 모셔서 소개 듣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종구에서 올해도로 오정다운 오케스트라라고 아동들
재능기부로 봉사도 하고 있는 강사 반이 넘고요. 저희가 첼로 앙상블로 옆에 새날문화센터에서 꾸준히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 단체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를 또 크게 지도해 주시는 오늘 줄리어드 수석이면서 또 예. 저는 오정다운 오케스트라와 체스 앙상블 감독 김신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8곡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호두까기 인형, 그 다음에 오버 더 레인보우, 언제나 몇 번이라도, 그 다음에 냉장고에 열성,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곡을 클래식 곡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곡으로 아무르 파티라는 곡과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곡을 우리가 다 같이 내 나이가 항상 제일 젊고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박수 치셔도 되고 아무르 파티할 때 춤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춤을 추셔도 되고 함께하는 그런 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너무 좋았죠. 예. 이렇게 멋진 공연 해주신 첼스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그리고 첼스 앙상블에서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홈뿌리랑 이창원 법성육 월화행 3일인 나느냐 우리 열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해 자, 16번, 예, 좋아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꽃이 떨구며 영그러시 오늘은 얼마나 알차가 나 붙였고 개망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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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오늘 6월 27일 착한 목요일. 예. 따라라라라라라라. 오늘 닦고 해야지. 왜? 아팔꽃 썬데이 종로 가서 술자리 어느 거 치고는 토마토. 하늘 아래 금호신 널 따하리요. 다라라라라라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물이 중요한 거니까 물을 항상 섭취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물이 중요하죠. 물을 먹어야죠. 물이 중요합니다. 물 미치삼. 물. 좋아요. 생명수. 육각수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육각수. 육각수는 어떻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 또 공부하는 날이죠. 또 훌륭한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해야죠. 꽃이 여기에 꽃이름이 이거 가지고 참 아침에 노래 불렀는데 꽃이름이 또 오정 경료 식당 이제 이사 간다고 아쉬움의 표로 이제 오늘 음악 연주를 했죠. 오케스트라 첼로 좋은 음악 받았어요.
저는 나는 쑥댕이 맛있군요. 육각수를 만들려면 좋아요. 에, 생명의 호루라기를 본다. 참, 그렇다. 정읍 송정 간의 전철에서 볼 때. 거리로 나온 예술. 오전 복주강. 군의 식당. 점심 공연 끝나고 여기에 무대에 올라서서 시소리 낭송하고 시낭송 소리하고 또 정해진 코스대로 갑니다. 새소리 들리죠? 삐욱 삐욱 삐욱. 예, 부처꽃. 부처꽃이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오은영 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하르르르르르르르. 1500평 정도 농업 건물 새로 짓는 거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 네네네네 예 네네네네네 네네 예 거의 다 왔네요 예 집에